오늘은 골로새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절하게 하시고. 바울 선생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기도의 내용 중에 일부분인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기도한 것은 주께 합당히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인생을 사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의무요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께 뭘 어떻게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까? 학생이 합당하게 사는 것은 학교 규율을 지키는 것이 기본인 것입니다. 또 국민이 국가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가정에 남편이 합당하게 사는 것은 남편으로서 의무를 책임을 지키고 아내가 합당하게 사는 것은 아내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무와 책임을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의무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구원을 받고 난 다음 합당하게 사는 것은 계명을 지켜야 돼요. 자식으로 태어난 것은 은혜로 태어나죠. 부정모혈로 은혜로 가정에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가정에서 부모의 규율을 지켜야 됩니다.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은 은혜로 태어났지만 일단 가정에 살기 위해서는 가정의 규율을 지켜야지. 가정의 규율을 안 지키면 부모의 걱정을 끼치게 되고 나중에 징계를 당하게 되고 심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규율을 지켜야 돼요. 그 규율이 뭐냐? 십계명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때 십계명은 안 지키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것은 구원받는 조건이지만은 우리 신약시대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가정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규율입니다. 이 규율을 지키면 하나님과 좋은 교통 속에 살게 되고 규율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 늘 어려운 관계를 갖게 되고 하나님과 대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신을 섬겨서는 절대로 안 되죠. 우상에 절하지 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우상에 절할 수 없거니와 내 자신이나 내 자녀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자식도 부모의 이름을 망령되이 안 부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호를 장난삼아 취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구약시대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은 우리 성도로서 마땅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향한 의무고 성도 가운데서 상호간의 의무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공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그 사람 내 마음에 맞지 않다. 살인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지금 큰 충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선 초소에서 한 사병이 동료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난사해서 8명이나 죽였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살인하지 마라.
살인은 마음으로도 하지 마라.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인도 하지 않아야 될 게 뭐냐,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마라. 우리는 사실은 마음으로 살인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으로 아이고 저놈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냥 확 뒤집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살인한 생각이 많은데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합당히 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나 실제로나 살인은 금물입니다. 가늠하지 마라. 오늘 신문 보니까 가정의 이혼율이 굉장히 많더군요. 그것도 30대, 40대 이혼도 많은데 백발이 성성해서 이혼을 많이 해요. 그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보니까 옛날에는 아내가 경제력이 없어서 남편 떠나면 굶어 죽기 때문에 싫으나 좋으나 부터 살았는데, 이제는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남편하고 정 마음이 안 맞으면 이혼을 한다. 황혼 이혼을 한 거예요. 20년, 30년 같이 살다가 황혼 이혼을 한다. 그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제일 이혼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간음하는 거, 외도하는 거, 간음하는 거. 이것이 이혼의 중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 일부로 해서 평생을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혼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면 간음하고 또 이혼당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도 간음한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예 그냥 이혼을 하지 말은 것입니다. 살기 싫으면 서로 헤어져 있고 헤어질 때가 도로 합치든지 합치기 싫거든 그냥 따로 떨어져 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은 그게 엄격합니다. 내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 생각하고는 달라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회 상담을 해보면 대단히 못된 남편하고 참다가 참다가 못해서 이혼을 했는데 그 부인을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서 결혼을 해도 되느냐고 내게 질문을 해오는 자매님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이혼은 했는데 자기를 정말 아껴주고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는데 결혼해도 되겠느냐? 내 마음에는 오케이! 그러고 싶어요, 그냥. 한평생 두 번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사는데 싫은 남편하고 서로 찡그리고 있는 것보다는 헤어져서 자기 좋아하는 남자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 좋지 않느냐? 오케이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성경은 노. 성경은 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일단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짝지어 주신 것으로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남자가 그 부인을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결혼해도 간음하고 또 여자가 이혼당하고 난 다음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도 간음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살인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것은 절대 이혼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도 이혼을 허락할 수가 없고 서로 헤어져 있다가 도로 합치든지 합칠 수 없으면 그냥 헤어져서 살다가 이 세상 굿바이 하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 뜻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건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킬 수가 없지 않아요. 부모 설하에 살면은 부모의 뜻에 마음이 합당하지 않아도 부모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할 도리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 해석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해석은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오늘 이 말을 했다고 해서 또 내게 인터넷으로 항의 편지가 많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재혼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남편하고 이혼하고
시원한 사람들이 많은데 과거에도 한번 그렇게 했다가 아예 제가 인터넷 물벼락을 맞았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랬는데 그건 난 몰라요. 그럼 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 알았지 그 이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본인이 하나님하고 의논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본인이 하나님하고 의논해야 될 문제지. 내 제자 중에 참 유능하고 사랑하는 목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다면서 자기 부인하고 이혼하고 자기 교회 안수집사 부인하고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 몇 장 몇 절에 하나님이 자기 부인하고 이혼하고 안수집사 부인하고 결혼하라고 기록한 게 어디 있더냐. 아, 성경에는 없어도 하나님이 자기에 직접 말씀했다니까. 성경에 없는 말을 직접 한 거 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이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말씀을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인데 성경에 없는 말씀을 네가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고 하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의 말이 아니냐. 그런데 결국 그분 목회야 완전히 망하고 말았거든.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 합당히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살아가는 도리밖에 없고 그 이외에는 우리가 더 이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 나가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도둑질하지 마라. 나는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여권 신장이 되고 여자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건 나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날 보고서 조 목사는 페미니스트다, 여자 편이다.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보고 와서 목사님 설교할 때 너무 여자 편 들어서 집에서 곤란하다고 말이지.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여성들이 오랜 생활 동안 가정에서 권리를 찾지 못하고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구박당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굉장히 속이 아파요. 저는 딸이 없지만은 예수 믿는 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딸을 시집 보내고 난 다음 친정에서 떠나서 시집 가서 구박받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처럼 나는 영적 딸이 많기 때문에 또 교회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 여성도들이 굉장히 구박을 당하고 권리 행사를 못하고 그러면 가슴이 아파서 제 마음속에 어쩐지 여성의 위치와 권리를 확보해 주겠다고 해서 좀 치우칠 정도로 여자 편이에요. 설교도 그렇게 하고 했는데 아니 제주도 경찰청장이 여성인데 뇌물 스캔들에 걸려서 목이 날아가게 되고 또 뭐 여자 경정인강 경민강 불법으로 도둑놈에게 운전면허증을 내주고 문제가 생겼는데 둘이 다 굉장히 촉망을 받고 유능한 여성입니다. 여성 경찰관인데 아, 그런 일이 생겼다고 시민을 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아, 왜 그랬던가. 그렇게 돈이 필요했으면 내게 왔으면 내가 어떻게 마련해 주었을 건데 왜 뒷구멍으로 돈을 받아먹고 전체적인 여성 진출에 먹구름이 뜨게 만들었는가.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면 하나님께 합당치 아니하고 세상 것 도둑질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뇌물 받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왜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지 않아요? 자꾸 이웃 사람을 거짓말로 참수하는 것. 요사이 문제의 대다수는 이웃 사람을 거짓말로 참수합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은 좋지만은 이웃을 자꾸 물고 찢고 참수하는 것은 너무나 너무나 하나님 뜻에 괴롭습니다. 나는 어릴 때 그것을 발견했어요. 우리 형제간이 아홉이니까 아홉이가 형제간으로 있고 또 가정이 부유하지 못하고 가난하니까 서로 생존 경쟁을 합니다. 형제들 간에도 음식이 나와도 많이 먹으려고 하고 반찬이 나와도 좋은 것 먹으려고 하고 옷도 좋은 것 입으려고 하고 잠자리도 좋은 잠자리 잘라고 하고 생존 경쟁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시장에서 일을 하고 부모님이 집에 돌아왔는데 나는 여동생하고 싸웠단 말이야. 내가 보니까 여동생이 확실히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요번에 아버지 어머니께 일러가지고서 혼쭐을 내게 해줘야 되겠다고
당당하게 아버지 어머님께 여동생을 고발했는데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살펴보니까 조금도 안 좋아한단 말입니다. 난 너무나 충격을 느꼈어요. 분명히 내가 잘했는데 가정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 말을 듣고 여동생의 혼쭐을 내줘야 되겠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왜 형제간에 싸웠느냐. 형제간에 싸워서 아버지 어머니께 고발하는 건 부모가 좋아할 줄 알지만은 부모는 좋아하지 않는다. 잘했건 못했건 화목하기를 좋아한다. 그때 내 속이 비뚤어졌습니다. 잘한 것은 잘했고 못한 것은 못했는데 그래 그걸 분별 안 해주고서 잘한 나도 못한 동생하고 싸잡아서 우지하니까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어딨냐. 상당히 불평을 말해주고 늘 그것이 마음에 응어리가 졌는데 내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애들이 자라면서 내게 고발하니까 잘한 놈도 싫고 못한 놈도 싫어요. 형제 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제일 좋고 잘했다 못했다 다 좋지가 않아요. 그 부모가 형제 간 싸우는데 편들 수가 없어요. 잘했다 못했다 편들 수가 없어요. 그저 어찌하는지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가장 서로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참소입니다. 남의 잘한 점은 칭찬하지 않고 못한 점을 자꾸 파헤쳐서 참소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할 줄 알아도 절대로 좋아하지 않죠. 참소는 사탄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지 말아야 돼요. 참소를 당한 사람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의 피투성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참소하지 말아야 돼요.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웃이 잘하면은 마음에 탐심이 생기고 내 배가 아파집니다. 사촌이 논사면 내가 배가 아프다. 그 참말입니다. 정말로 같이 살다가 사촌이 잘 돼서 논도 사고 집도 지으면 배가 아픈 거 당연한 일이지요. 그 사람이니까 아프다고. 우리도 다 같이 살다가 남이 못됐다고 하면은 아이고 안 됐다. 그럼 저 속으로 좋다. 겉으로는 아이고 안 됐어요. 아이고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속으로는 괜찮은 일이다. 별로 섭섭지 않다. 그러나 남이 잘 됐다면 아이고 정말 잘 됐군요. 정말 좋은 일이네요. 그러면서 속으로도 아이고 배가 아파라. 못 됐으면 얼마나 좋겠노. 그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 이웃을 탐하지 말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계를 하는 겁니다. 원래부터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원래부터 다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조심해야 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원래부터 공경을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모 공경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부모 공경하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다 공경 잘하면 말하게 살인하지 마라. 서로 미워하고 죽일 마음이 보편적으로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부모 간에도 서로 싸우면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나는데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속으로 남편하고 심히 다투고 난 다음 저놈의 영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말은 안 하지만 속에 요만 생각이라도 올라오거든. 그 민망해서 말을 못하지. 그 남녀나 다 같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살인할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마라. 사람들마다 간음할 마음이 다 있어요. 어느 남자나 어느 여자나 마음속에 선뜻 지나가는 마음에 간음할 마음이 없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지. 전혀 없으면 그런 말 할 필요 없죠. 다 그런 시험이 다 다가오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도둑질할 마음 누가 없어요. 남의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슬쩍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안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유혹을 받아요. 남이 했다고 죽일 놈 살릴 놈 하지만 자기도 그런 위치에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뭐 난리문 시장에 청바지 하나 훔쳤다가 여자가 경찰에게 뇌물까지 주다가 잡혔다는 말도 봤는데 그 우리가 욕을 하지만 사람들마다 좋은 걸 있으면 갖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은 거예요. 남 잘 때면 속 아픈 것이 있기 때문에 탐하지 마라. 그러므로 이것을 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속에 그러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천사가 되어서 그러한 성격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명 줄 필요 없어요.
어이 그런 건 뭘 계명 줘요? 아예 그런 생각도 없는데.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쁜 성품을 억제하고 올바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계명을 외워야 돼요. 저는 매일 아침 십계명을 외웁니다. 십계명을 왜 외우느냐? 나는 늘 마음속에 타락한 경향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계명을 늘 외워서 계명에 비추어 보고 계명으로 자기를 자제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거울 들여다봅니까? 자꾸 얼굴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한번 화장하고 죽을 때까지 오케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제 화장했으면 오늘 또 어제 저녁에 다 지워야 돼. 그리고 아침에 또 새로 또 화장해야 돼. 왜 자꾸 더러워지니까 화장해도. 그러므로 거울 들여다보고 자꾸 새로 화장하고 새로 지우고 합니다. 거울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거울을 늘 들여다봅니다. 그러므로 여성에게만 거울이 필수 제품이 아니라 오늘날 남성에게도 이제는 거울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인상이 나쁘면 취직도 못해요. 남자도 이제 인상이 좋아야 취직을 할 수 있어요. 그 거울 늘 보죠. 저도 나이 먹으니까 여기에 까만 점이 많이 생겨서 항상 거울 보고 지운다고 까만 점을. 그걸 뽑으러 가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어. 뽑으러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꾸 진한 도랑을 발라가지고서 그걸 지우지요. 그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반드시 거울이 필요하지. 우리의 영적인 거울이 십계명이란 말입니다. 십계명은 거울입니다. 영적인 거울이에요. 자꾸 들여다보고 자꾸 지워야 돼요. 오늘 아침에 들여다보고 오늘 저녁에 또 들여다보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거 지워야 되고 내일 아침에 또 새로 들여다보고 내 자신을 경계하고 또 새로 화장해야 되고 이래서 성경 말씀에 주께 합당히 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십계명이란 거울을 내가 간직하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계명 없이는 주께 합당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계명을 들여다보고 늘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를 새롭게 단장하지 아니하면 결코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 못 받죠. 이러므로 주께 합당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계명을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계명. 이번에 살인한 그 젊은 병사도 만약 예수 믿고 계명을 뚫으시지 않았으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지라도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 십계명에 그것으로서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몰랐기 때문에 절제를 못하지요. 무슨 정욕과 탐욕이 생겨나도 계명을 보고서 자기를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십계명을 늘 외우고 십계명을 가지고 비추어 볼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십계명을 꼭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 슬하에 있을 때 그들의 삶의 인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애들에게 꼭 십계명 외우게 하고 주기도문 외우게 하고 주기도문 말 배우자 말자 주기도문 가르치고 십계명을 가르쳐서 한평생 그것을 가지고 살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법과 계명을 다 지키도 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 쳐다보고 주님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면 됐지. 여러분 한 가정에서 남편이 내 우리 집사람에게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집 사주고 내 월급 받아서 갖다 주고 그랬으면 됐지 뭐. 네, 그 다음에 내가 할 거 뭐냐.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하고 기쁘게 하는 것하고는 또 틀립니다. 부인을 기쁘게 하려면은 시간을 정해가지고서 외식도 해야 돼요. 집에서 먹지 말고 여보 이 한 달에 무슨 주일 무슨 주일 우리 가족 외식을 하자.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게 기쁘게 하려면 또 그렇게 해야 돼요. 또 부인도 내가 뭐 집안 살림 다 해주고 내 자식 낳아주고 했는데 뭐 내가 뭐 할 건 뭐냐. 그렇게 하는 것은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남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할까를 생각해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도 특별히 만들어 놓고 좋아하는 일을 도모해 주는 것 이런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도
발발이 보면은 주인이 오면 주인을 보고 팍 좋아서 이렇게 뛰지 않아요. 그 주인을 너무 좋아하니까 주인이 개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개를 좋아하는지 알아요? 개는 주인을 하도 좋아하니까, 도둑놈도 개는 좋아하니까, 주인은 자기 주인이 도둑놈인 줄 모릅니다. 개가 도둑놈이 자기 주인이라도 탁 들어오면 좋아하거든요. 사람이 개를 좋아하는 것은 개가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좋아하지 않은 고양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고양이는 야옹하고 조금만 싫으면 싹 핥기버리고, 그러니 별로 고양이는 좋아하지 않죠. 그러나 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너무나 주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좋아하고 아내가 남편을 좋아하면 사랑받죠. 그러면 의무와 책임만 하나님께 다해서 십계명만 지키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좋아요. 그 우리 찬송의 전체가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아야 돼, 좋아야.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하는 것이 좋고, 성경 읽는 것이 좋고,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찬송 부르는 게 좋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할 텐 있어요.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늘 시트롱.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만 안 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밝고 맑고 환하게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늘 애를 쓰는 사람을 기뻐하지. 그래서 성경에서 주께 합당히 행한 뿐 아니라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 범사에 하나님 뭘 하면 좋아하시겠는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는가? 저렇게 하면 좋아하시겠는가? 진짜 하나님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 늘 하나님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 시장 가더라도 하나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 내가 물건을 살 때 어떻게 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놀러 가도 늘 하나님 머릿속에. 주일날만 하나님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뭘 하더라도 24시간 하나님을 머릿속에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의무와 책임은 마땅히 다해야 될 것이고, 의무와 책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늘 중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셨으며,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행동으로 모든 것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나무의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나무를 과일나무 심는 것은 잎사귀만 무성할 것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에 요란스럽게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예수 잘 믿는 척 날뛰지만은 실제로는 열매가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 십일조 드리지 않고 헌물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다 공문이 빼고, 언제인지 교회 보면은 열매가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시끄럽습니다. 구역에도 제일 시끄러운 사람 열매 없는 사람이고, 교회도 설치고 자기 자랑하고 공무니를 흔들고 다니는 사람 보면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어. 정말로 교회 사랑해서 11조 드리고 그리고 교회 물질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은 여러분 말썽 안 일으킵니다. 절대 말썽 안 일으켜요. 교회를 실제 나와서 열매를 맺는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이 말씀 부르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진실로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은 교회의 말씀 안 일으켜요. 참 주의 종을 잘 받들어주고 목회를 잘하게 만들어주고요. 열매 없는 사람이 요란스럽지요. 빈수레가 소리가 요란스럽습니다. 옛날에 6.25 때는 물장수들이 도라무통에 물을 잔뜩 채워서 물이여 그 길거리를 뛰어갔는데 물을 잔뜩 씌운 도라무통은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물 다 팔고 난 다음 빈 수레를 갖다 댄 띵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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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요란하게 나요. 빈 수레가 요란해요. 꽉 들어차면 요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열매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요란하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착하고 성실하고 좋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게 한다.
우리 신앙은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느냐? 우리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자라고, 또 많은 시련과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함으로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고 적은 시험과 환난을 당하지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내가 더 깨어지고 내가 더 하나님께 순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평범할 때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기도 응답받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배고픈 사람이 밥 달라고 하지 않아요. 병든 사람이 병 고쳐달라고 하고, 옷 없는 사람이 옷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직장이 없을 때 직장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당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신앙의 체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그 시험과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이 구수하고 은혜로운 주의 종들 한번 보세요. 많은 인생 시련을 겪은 사람입니다. 주의 종들이 인생 고난을 많이 겪고 그곳에서 깨어지고 회개하고 변화받고 응답받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언제나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평범하게 너무나 편안하게 시험 환란 없이 자란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앵무새처럼 외우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는 것은 꼭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고 생활에 크고 적은 시험과 환란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변화를 받고 응답을 받아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신앙을 연조를 가진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뭐 이제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성령 받았다고 확 뛰고 방언하고 확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지금 뭐 20년 30년 믿어도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순엉터리다. 나는 지금 은혜 받아서 성령이 충만하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지금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하지 10년 20년 동안 주님을 믿어오는 동안에 그 사람은 많은 하나님 말씀도 깨닫고 크고 적은 시련과 환난을 다 극복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살아온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랜 신앙의 연조가 깊을수록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막 은혜를 체험하고 좋다고 뛰고 꿀리는 사람은 얼마 있지 않아요. 식어집니다. 그 은혜를 간수하기 위해서는 또 긴 세월 동안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시험을 극복하고 환난을 이기고 응답을 받고 그렇게 해야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지금 넘친다고 해서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연조를 가진 신앙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역장이나 구역장 오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되지, 지금 당장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뛰는 사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지금 조금 체험했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막 결혼한 부부가 서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사랑한다 하는데 왜 대개 이혼한 사람이 30대, 40대 가서 다 이혼합니까? 결혼을 30대쯤 되어 해가지고서 40대 이혼하면 한 10년쯤 살다가 이혼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 처음에 결혼해서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서로 살아보니까 너무나 성격이 맞지 않다. 너무나 성격이 맞지 않으니까 사사건건이 부딪히니까 서로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로를 어떻게 하느냐? 서로를 여러분 데이트 한 6개월 했다고 알아시나요? 데이트 6개월 할 때는 좋은 점만 보여요. 6개월 동안 나무매에 앉아서 서로 손잡고 좋은 이야기만 하고 서로 칭찬만 할 때는 만사가 다 오케이지. 우리는 꿈같이 잘 살 것이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님처럼 찌그득찌그득하고 안 살고 우리는 꿈같이 잘 살 것이다. 그건 서로 모르니까 그래요. 아직 날짜가 오래 안 갔으니까. 그러나 실제 들어가서 밥 먹고 집안 청소하고 직장에 가고 깨어나고 일어나고 서로 문제를 가지고 다툼도 하고 알아보면은 서로를 알게 되지. 아이고, 이 사람 내가 결혼하던 때 꿈꾸던 사람이 아니구나. 와, 이 여자 독한 여자 만났구나. 너무나 알아보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형하고 틀리는 거든. 그러므로
오래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년, 30년, 40년 넘도록 자식 낳고 산다는 것은 그 오랜 생활 때문에 서로를 알게 돼요. 서로를 남자도 알고 여자도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아니까 이해하고 동정하고 그러고 사랑하고 참아요. 서로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 있으니까 참자. 저 사람은 저렇게 까다로우니까 이건 참아야 된다. 서로를 아니까 참을 수가 있어요. 사람도 서로 아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물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아는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나요? 모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가야 하나님을 알지요. 저도 지금 8년째 들어와서 목회를 하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하느냐 바늘 귀만치 말아요. 48년간 목회해서 하나님을 바늘 귀만치 마는데 지금 막 신학교 나온 사람이 신학교 졸업장 들고 나와서 교인들 앞에서 큰 소리 꽝 치는데 제가 앉아보면 한심해요.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 전혀 몰라요. 자기가 안다고 머릿속에 생각하지. 그러나 머릿속에 안다고 생각하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시련과 환난과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그를 극복해가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너무나 틀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아, 예수 믿고 난 다음 천당에 좋은데 뭐 당장 데려가지 왜 오랫동안 세상에 두느냐. 예수 믿자마자 천당에 당장 데려가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변화도 받지 못해요. 예수 믿고 난 다음 세상에서 좀 살아야 변화도 받고 하나님도 알고 천당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누릴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 이 땅에 사는 생활은 변화받는 생활인 것입니다. 오래 살면 살수록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를 받고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성령 학교에 입학한 것입니다. 오래 공부할수록 하늘에 올라가서 상급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11절요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는데 영광의 힘 오늘날 세상은 힘으로 삽니다. 우리가 오늘 움직이는 것은 무슨 힘으로 삽니까? 밥 힘으로 삽니다. 밥 안 먹으면 힘 없지요. 밥 힘으로 살아요. 제가 이 부흥에 나가보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것은 부흥에 나가서 그냥 이런 건물에서 할 때는 밥을 좀 적게 먹어도 괜찮아요. 힘이 별 적이더라요. 그러나 운동장에서나 광야로 나가면은 이거는 끝까지 고함을 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배심이 들어가고 밥 한 그릇 먹은 게 몇 분 만에 푹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큰 운동장 같은 데 나가서 집회할 때는 7시에 집회하면 밥을 6시쯤 먹어야 됩니다. 왜? 배가 빨리 안 꺼지게 그 조절을 해야 돼요. 배심이 있게. 그러나 이런 데서 할 때는 한 2시간, 3시간 전에 밥 먹어도 괜찮아요. 능히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곳에는 에너지 비축을 해야 돼요. 우리는 밥 힘으로 살지요. 또 사회에 나가면 우리는 두뇌 힘으로 살지 않아요. 머리 힘,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의 힘으로 살지 않아요. 육체는 밥 힘으로 살고 두뇌는 지식은 공부 많이 해서. 요사이 어제 목사님들하고 제가 대화를 할 때 많은 여자 교육자가 생겨나야 된다. 요 사이는 여성의 시대다. 내가 여성 선전하니까 목사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왜 여성 시대라고 말합니까? 옛날에 농사 지을 때는 남자들 기구리 장대해야 된다. 지게 걸머지고 그거 밭 깔고 나무 해오고 이러기 위해서는 농경 생활에서는 기구리 장대해야 되므로 남자 중심의 생활이 된다. 더구나 원시 시대 사냥할 때는 막 짐승을 따라가서 상과 들을 뛰어가서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 중심의 사회다. 그 다음에 산업화 사회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기계를 움직이는데 기계를 움직이는 것은 또한 하루 종일 서가지고서
기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근육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산업화 사회도 남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는 무슨 사회냐? 전자시대다, IT시대다. 지금은 무거운 지게 짊어지고 소로서 바깥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 뭐 중기를 움직이고 건설 노동장에서 높은 데 기어 올라가고 할 필요가 없다. 전부 컴퓨터만 두들기면 된다 앉아가지고서 컴퓨터는 누가 잘 두들기냐? 여자가 제일 잘 두드린다 그냥. IT 산업은 여자가 섬세하고 손가락도 섬세하기 때문에 요새는 전부 IT 산업으로 컴퓨터만 잘 움직이면 모든 일을 다 해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남자보다도 여성 인력이 요사이는 대단히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이 그런 일은 잘한다.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덴마크에서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 파리로 가는데 저녁입니다. 저녁에 코펜하겐에서 비행기를 타는데 펴치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아야 이 비행기가 날아가겠는가 이렇게 비바람이 치는데 비행기가 이거 추락하지 않겠는가 마음이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 비행기 좌석에 앉아서 단위 벨트를 메고 조종석을 문을 열어놨기에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조종석에 앉아있는 주조종사 부조종사가 다 여자예요. 그래서 안심했다. 남자가 앉았으면 내가 두려워했어요. 여자가 조종석에 앉아있기 때문에 안심했다. 왜? 여자는 집에 아들 딸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조심스럽게 자기를 행동합니다. 가장 교통사고를 안 내는 사람이 자식을 차에 태운 어머니라고 합니다. 자식을 태운 어머니는 교통사고를 안 내기 위해서 가장 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들이 집에 다 있는데 비행기 떨어질 만큼 기상이 나쁜데 여조종사가 조종을 할 택이 없어요. 그래서 아 편안하게 갔다. 남자 같으면 뭐 아이고 될 대로 되라 가지깐 뭐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렇게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자는 그렇지 않거든. 여자는 집에 아들, 딸이 있고 자식들이 있으니까 자식들의 책임을 걸머쥐고 있는 어머니로서의 조종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나 마음 편하다. 그럴 정도로 오늘날은 이제는 육체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사회가 아닙니다. 주먹으로 사는 사회가 아닙니다. 이제는 전자시대에 모두 다 머리를 쓰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보다 머리가 특별히 좋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남녀를 똑같이 지었는데 공부만 많이 하면 남자는 여자나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사회는 여성들이 진출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모든 면에 남녀 차별은 철폐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늘은 원시시대도 아니고 농경시대도 아니고 산업화시대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은 전자시대에 와서 남녀 구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목사님들 나보고 물어요. 왜 여자를 강단에 세워도 괜찮다고 합니까? 옛날에는 마이크가 없을 때는 목사님이 고함을 크게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 목소리가 필요했지만은 여자 목소리가 작아도 요새는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얼마인지 할 수가 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하면 고함 칠 필요 없지 않느냐. 차근차근하게 이야기해도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은 사람에게 설교할 수 있으니까 오늘날 거기에 여성이 체력적으로 남성에게 뒤떨어질 필요가 없다. 이만쯤 했으면 날 보고 여자 중이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는데 오늘 능력은 밥 힘이나 그렇지 않으면 육체적 힘이나 기계의 힘이나 두뇌의 힘이나 인간 생활은 다 힘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이 없이는 못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힘은 설교할 때만 오는 힘이 아닙니다. 설교할 때만 오는 힘이 아니에요. 성령은 여러분 옛날에 임금에게 임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고 제사장에 임하여서 백성들을 잘 돌보게 하고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예언을 잘하게 하고 군인에게 임하여서 전쟁 잘하게 하고 기술자에게 임하여서 성막 짓는데 교묘한 기술을 발휘하게 하고 성령은 모든 면에 임하여서 초능력적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주부에게 임하여 주부 일을 잘 보게 만들어주시고 남편에게 임하면 남편의 일을 잘 보게 해주시고 학생에게 임하면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직업인에게 임하면 직업 잘하게 하고 사업인에게 임하면 사업 잘하게 하고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무장시켜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성경에 말하기를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한다.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영광의 힘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온 힘을 영광의 힘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힘은 밥 힘, 무슨 뭐 지식의 힘, 육체의 힘, 뭐 이런 힘이겠지만 영광의 힘은 하늘에서 온 힘, 하늘에서 오는 힘은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모든 일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은 성령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주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소서. 성령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장사를 할 힘이 없습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업에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절실히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러 갈 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항상 은혜가 충만한 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썰물과 민물과 같아서 확 들어오면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다가 확 밀려나가 버리면 갯벌밖에 없습니다. 뭐 조용기가 하나님의 신령한 종이라고 해서 항상 신령한 종을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강이지만 나가보면 갯벌이에요. 강물조, 갯벌조. 그러니까 항상 신령하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은혜가 오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제가 늘 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이 오시면 모래도 금사라기가 되게 하시고 갯벌도 다이아몬드가 되게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인간적으로 읽을 때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죠. 아무 영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나는 못해요. 성령이 오셔서 로고스를 주시고 레마를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지시고 흥분하게 하시고 새술에 취하게 하시고 성령이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 말씀을 가지고 오면 말씀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기름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거듭거듭 체험을 해요. 요번 홍콩 가서도 너무나 무덥고 비는 자꾸 내리고 몸은 찌부듯하고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를 나가면 편안할 줄 알아도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한국 국내에서 주일 예배, 3일 예배 드리고 지성전 내 나가서 설교하고 부흥하는 건 이거는 약과입니다. 이거는 아주 편안하고 좋아요. 그러나 해외에 나가서 대성회를 인도한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스트레스는 아예 상상을 못할 만큼 스트레스가 옵니다. 먹은 것도 소화가 안 되고 막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또 설교를 하는데 나는 언제나 우리 한국 사람 앞에서 설교할 때는 뭐 다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국가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외국에 가면은 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욕을 돌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시집 가면 친정에 욕 안 먹여야 되겠다고 늘 그 마음에 관심이 들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고 대한민국의 영광을 돌려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지 잘해야 되겠는데 그 스트레스에 걸리고 그냥 환경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잠을 잘 못 자고 음식도 다르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움. 내가 해낼까 그런 생각이 많이 나요. 또 젊을 때는 젊은 용기를 통해서 하지만은 다 같은 조용기지만 지금 용기가 좀 약해졌어요. 이제 나이 먹으니까 좀 더 빨리 지쳐지고 근력도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걱정이 될 때 그냥 성령께 부르십니다. 하나님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은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돌멩이도 금덩어리가 되고 진흙창도 다이아몬드 필드가 되는데 성령이 오셔서 나 돌멩이 같고 진흙창 같은 나를 변화시켜서 황금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소서. 성령께 매달리면 딱 강대냐 이랬으면 내가 언제 나이를 먹었더냐 내가 언제 허약하더냐 없어요. 아예 성령이 임하시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려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강단에 일어서서 말씀을 전할 때는 말도 그렇게 술술 잘 나오고 이론도 정연하게 나오는데, 야 이만했으면 내가 말도 잘하고 이론도 정연하게 잘 나온다 했는데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싸울 때 싸우면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아 이만하면 마누라하고 싸울 때 내가 논리 정연하게 아주 말로써 굴복할 수 있을 줄 아는데, 아이고 말이 하나도 안 나오고 앞뒤도 안 맞고 그냥 한판이 치고, 정말 여성하고 입다툼 하면 안 돼요. 몰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돼요. 나는 저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싸움 걸면 꼬리부터 넣어버리면 돼요. 그냥 말 안 하고 딱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게 이기는 길이지. 말하면 지거든. 그러면 왜 그러냐? 강단에 쓰실 때는 그렇게 조리정연하고 말 잘하는데 왜 개인적으로 말아서 싸움이 났는지 논쟁을 하면 말이 전혀 안 나오고 뜨듬거리고, 왜 그러냐? 강단에 쓰실 때는 성령이 임하셔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인데, 성령이 떠나면은 인간 본연으로 돌아오니까 개뿔 조지요. 그러므로 성령께 늘 의지해야 돼. 싸움할 때도 성령께 의지해서 싸워야 돼. 성령은 싸움하는데 안 도와주니까 뭐 별 볼일 없지. 그러나 모든 우리의 인간의 삶에 하나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평범한 삶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24시간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로 오리라.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귀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주의 종이나 평신도들이 성령이 24시간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돕는 편에 와요. 성령께 부탁하고 의지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이 할 수 있게 해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능력 있는 사업가, 능력 있는 세일스맨, 능력 있는 사원, 성령이 만들어주신다. 그걸 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지 너무나 답답해요. 우리 지역장, 구역장 여러분, 지역장, 구역장으로서 인간으로서의 능력이 없지만 성령께 한번 죽도록 매달려보세요. 자기가 생각해도 깜짝 놀랍니다.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인도를 잘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 참 기가 막힌다. 내게도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의 힘을 쫓아 힘이 오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한두 가지 능력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기쁨.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란 정말 중요하지요.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활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에 기뻐지면요, 뭐 모든 생활에 활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IMF 때 박세리가 골프 잘 쳤잖아요. 요사인 죽을 수와도 그때는 죽으러 왔거든. 그때는 박세리가 그냥 우리 국민들이 참 뭐 심취해 받았을 때 아주 그냥 골프로서 깃발을 날리니까 그거를 새벽까지 테레비를 보고 마음의 기쁨을 얻었어요. 굉장히 공로를 세웠어요.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얻은 기쁨을 가지고서 세상에 나가 사는데 어려움도 그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스포츠가 그런 면에서 참 좋은 일을 합니다. 우리 한국 축구에서 새성처럼 나타난 박주영이 기쁨을 주지 않아요. 어린 청년이 나가서 축구를 잘할 뿐 아니라 공 넣을 때마다 꿇어앉아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지 않아요. 걔 때문에 젊은 애에게 전도문이 쫙 열렸어요. 젊은 애들이 보고 와, 박주영이 저렇게 축구하면서 하나님 전입니다. 국민들에게 기쁨을 준다. 굉장히 좋은 일인 것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기쁨이 오지 않아요. 한 주일 동안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기쁨이란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인생을 승리롭게 삽니다. 기쁜 남편, 기쁜 아내, 기쁜 자녀들, 좋은 가정을 만들어요.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이 닿아서도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무능력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 견디고 참는 것, 여러분 힘든 일이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견디고 참고 못된 사람하고 같이 사는데 견디고 참아야 되고 환경이 어려울 때 견디고 참아야 되고 어떻게 견디고 참습니까?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면 마음에 기쁨을 얻는다. 뭐 교회 가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떡밥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오면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쁨을 주므로 기쁨이 들어오기 때문에 견디고 참을 수가 있다.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참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쁨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우리의 삶의 비타민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비타민이 부족해도 생에 지쳐버리고 활기가 없습니다. 비타민이 부족하면 늘 지치고 피곤하고 늘 꾸벅꾸벅 졸지 않아요. 그래서 요사이 광고에 비콤시 꾸벅꾸벅 졸는데 비콤시 그러면 졸지 말라고. 비타민이 들어오면 피곤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비타민은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므로 예수 믿고 하나님 성령 받고 기쁨이 충만해야 돼. 오늘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기쁨이 충만해야 돼. 내가 어제 목사님들도 그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자꾸 사람들 때려잡고 말이야, 정죄하고 판단하고 주어받고 하지 마라 말이야. 그렇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서 주어받기고 주어받기고 고통을 당하고 오는데 교회까지 와서 목사에게 주어받기고 욕을 얻어먹고 꾸중 들으면 어디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소망을 주는 곳이다. 마음에 소망이 넘쳐나서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러면은 어떠한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쁨을 구해야 되고 또 기뻐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려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나쁘게 해석하면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도 고약한 눈, 나쁜 눈으로 보면 기쁨이 사라져요.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모든 일을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고 다 좋게 봐야 돼요. 왜? 남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사람들을 좋게 보고 모든 행동을 좋게 해석한다. 나쁘게 해석하면 부정적이 되기 때문에 좋게 해석한다. 그러면 마음속에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자꾸 남을 흉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파괴적으로 보는 사람은 남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것뿐 아니라 자기에게 기쁨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흙칠하면 자기 손에 흙 묻어야 됩니다. 자기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불행했지. 자기가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군대에 사고가 났기에 나는 그 해답을 어떻게 드셨냐. 각 소대마다 목사를 파견해라. 왜냐하면 군대에서 기쁨을 얻고 우울하고 괴로울 때 자기 상사에게 이야기할 수 없고 동료에게 이야기할 수 없을 때 목사에게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속을 확 털어놓으면 들어줄 사람이 있고 속을 털어놓으면 마음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속을 틀어놓는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오스트라리아 대학에서 연구한 거 보니까 노인들이 가장 오래 사는 노인들을 조사해 보니까 속을 틀어놓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이 가장 오래 산다는 친구가, 자기가 정말 한두 다정한 친구가 있어가지고서 그 친구에게 내 속을 다 틀어놓는다. 그러면 그 친구가 그 속을 틀어놓은 걸 다 들어주고 이해하고 격려해 주면 마음의 기쁨을 회복합니다. 기쁨이 마음속에 엔돌핀이 돼가지고 병을 이기고 저항력이 이기고 오래 살게 만들죠. 그러나 그렇게 친한 친구가 있어 속을 다 틀어놓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저항력을 잃어버리고 병들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 그러면 오늘날 청소년들은 옛날 우리 시대와 달라요. 우리는 고통을 당해도 참고 견디는 것이 운명으로 생각했는데 엄청나게 요 사이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랐단 말입니다. 부모들이 그냥 아이고 내 새끼야 내 새끼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우냐우냐하고 그렇게 키웠어요. 여러분 나도 내 자식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온실에서 키운 자식들이 돼가지고서 인내력을 갖지 못해요. 젊은 애들이 조금만 괴로워도 못 견뎌요. 그리고 늘 마음이 차분하지 못하고 늘 컴퓨터에서 뜨들겨야 되고 늘 그냥 팡팡 쏘고 죽이고 하는 그 게임을 해야 되고 이런 정신적으로
인내력을 갖지 못하는 애들이 조그만 욕을 얻어먹든지 체벌을 당하면은 못 참고 애락까지 될 대로 되라고 돼버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속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마음의 기쁨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위해서는 목사가 꼭 필요해요. 목사가 꼭 축복을 안 해주더라도 들어줄 수 있으니까. 남은 말 들어주는 거 참 좋지 않아요? 부부간의 싸움도 여러분, 내가 비결 하나 가르쳐 줄까? 내가 오래 살면서 깨달았는데. 남편이 막 잔소리 하거든. 들어주면 돼요. 그냥 들어주지 못하거든. 마음에 생각을 해요. 고리라, 고리라가 지 마음대로 고함 친다. 고리라하고 싸우겠어요? 고리라가 고함 친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만. 또 부인이 그냥 막 쫑알쫑알 되면 뭐 어떻게 어째 그거 같이 달라들면 끝이 없어요. 가만히 들어줘요. 그럼 한참 쫑알거리다가 할 말이 없으면 그만 거쳐버리거든요. 실탄이 다 소모하고 난다면 거치지 않아요. 그만 듣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할 말 다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져요. 싸울 때는 있는 말 없는 말 다 주워 삼킨다고. 돼도 않는 말 다 한다고. 나면 속을 확 쥐어털어버리려고. 부인은 남편 창자까지 쥐어털어버리려고 하고 남편은 부인의 속을 확 뒤집으려고 일부러 작정하고 그러는데 그게 같이 대항하면 됩니까? 그러므로 그거 다 들어주고 나면은 실탄이 다 소모되어버리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는 것입니다. 들어준다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요. 같이 안 들어주고 자꾸 대꾸를 하면은 점점 더 싸움이 붙어요. 그럼 젊은이들 여러분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들어줄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들어줘요? 동료가 들어줘요? 같은 고생하는데 안 들어줘요? 그러면 상사는 군대에서는 여러분 계급이 높은 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사에게는 무슨 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목사는 들어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 소대원까지 가서 와서 고통당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달래주고 그리고 등을 두들겨주고 기도해주면 마음이 싹 풀리고 다시 마음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거든. 비타민이 생긴단 말입니다. 비타민 기름을 친단 말입니다. 들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마음의 스트레스를 다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역장 구역장 여러분도 훌륭한 지역장 구역장은 지역 구역원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신앙상담 늘 하잖아요. 제가 시간을 통해 신앙상담인데 신앙상담의 역할은 뭐합니까? 내가 할 말 별로 없어요. 뭐냐면 내 시간의 60%는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구역장 지역장님들 평신도 와가지고서 나에게 이야기하러 왔어요. 그럼 이야기 자꾸 해다면 가만 듣고 있지만 그래요 그래요. 그 듣는 것도 문산 보고 들으면 안 돼요. 쳐다보고 고개를 끄떡끄떡 해줘야 돼요. 그래요 그래요. 맞았어요. 그래요 그래요. 속으로는 잔소리 되게 많이 한다. 그것들은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다 이야기하고 간다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러면 별것 없어요. 안수기도 한번 해주면 문제 해결되어버리는 겁니다. 들어주는 것 중요하지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풀리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기쁨이 회복만 되면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인내하고 참지 못해요. 그러므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기쁨이 있으면 돼요. 이러므로 교회가 정말 좋습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는 말씀 듣고 속이 시원해지고 기쁨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과 고통도 극복하고 참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